아, 거북이의 멋진 육회 통쾌 상쾌한 무대였습니다. 자, 제 옆엔 지금요, 지난주 1위의 주인공이었죠. 희성 씨 나와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드디어 지난주 희성 씨가 멋지게 1위를 하셨는데, 그때 소감을 아주 뭐 쭉 나열하셨어요. 뭐 작사하신 분. 선생님, 네, 김현기 선생님이랑 네. 그 노래 선생님, 김현기 선생님이랑 네. 그리고 가번 형, 저의 고마운 사람으로 이렇게 저의 작사를 해주신 최가번 네. 씨를 얘기를 해드렸는데, 잘 안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, 이렇게라도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. 네, 우리 MBC 가요 프로그램 중에서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. 우리 어렸을 때부터 혹시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? 네, 저는 토요일은 토요일은 즐거워. 아, 저도 토토즈 네, 그거 보려고 토토즈. TV 앞에서 막 계속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뭐니 뭐니 해도 그 미덕 아저씨의 네. 그 특유의 멘트 있잖아요. 그쵸, 그때 그 처음에 네. 인사 멘트가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덕과 오. 인사드려요. 오. 너무 똑같아요. 야, 진짜 똑같은데요? 우리 희성 씨도 조금만 일찍 태어나셨으면은 아우 이덕화 선생님처럼 아주 멋진 MC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한 자질이 있으니까 바로 다음 노래하실 분을 아주 멋지게 이덕화 선생님 톤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또 할래니까 자신 있어요. 아유 멋있어요. 해주세요. 네, 다음 무대는요. 네, 아름다운 청년 토니 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. 네, 사랑을 가질 수 없을 때 더 아름답다. 부탁해.